정원 오빠를 좋아했대. 허경환? 우리 선배들은 다 알고. 허경환? 어. 그쵸? 아직도 잘 말 못해. 처음 들었을 때 여기서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구야? 그래서 말부터 허경환 선배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이런 스타일인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는 거야. 지금도 말 잘 많이 안 해. 그럼 지금도 진짜? 좋아한다는 거야? 그때 어? 얼굴 빨개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래. 뭐야? 새로운 러브라인인데?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야? 삼각관계. 얼굴 빨개졌어. 내가 결혼할 때 남자들 이름 쫙 써놓고 누가 신랑감으로 제일 괜찮을까 여자애들끼리 한 적이 있었어. 그런 거 재밌어. 어 그때 1위가 누구였냐면 박준영이었어. 우와! 아 괜찮지. 지금은 누가 1위야? 결혼 안 하는 중에? 하경 아니야? 안 해봤는데. 아니, 아니요? 그냥 김기리. 아 기리. 야, 보라. 김기리가 여기 왔으면 대박이었겠다 언니. 나 탑3. 되게 신중해지네. 3위! 김기열. 박성광. 송병철. 박성광? 응. 의문인데? 박성광? 아니 막 박성광? 아니 박성광 선배 멋있어요. 성광 오빠 나 위기 탈출 넘버원 되게 오래 같이 했는데. 어. 그렇구나. 아니. 오케이 너는 탑3. 나는 탑3는 모르겠고 김대성 괜찮은 것 같아. 오! 어 진짜 이미지 다르다. 그리고 박성광 괜찮다며. 그래 옛날 사람 옛날 별명이요. 아 정말 나 주홍골 씨처럼 따라다니네. 8년 전 얘기. 어. 너 그거 지민이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좋은 글씨 얘기 언니가 전화 봐요. 나는 김대성, 허경환. 대성 괜찮아 봐. 대성 오빠 괜찮아. 이문재 정도? 오. 이문재. 언니 아나운서 탑3. 남자 중에. 누구였지? 혹시 그분은 어때요? 누구? KBS 게시다 가신 분.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에이씨. 아니 그러고 보니 여자분들은 다 KBS에 아직 계신데 남자분들이 다 나갔네요. 진짜. 야 네가 제일 나가. 남자분들이 못 견디는 거잖아.